지난 6일 KNS가 역대 최초로 따따블을 달성한 데 이어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LS 머티리얼즈가 두 번째 따따블을 달성했습니다. LS 머티리얼즈는 이날 공모가 6,000원보다 300% 오른 24,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LS 머티리얼즈는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. 수요 예측에서는 기관 전체 신청 물량의 91%가 6,000원 이상의 가격을 주문하며 희망밴드 최상단을 초과한 금액의 공모가를 확정했고, 일반 청약에서도 증거금으로 약 13조 원을 모았습니다. 청약 건수는 67만 6,763건으로 올해 기업 공개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.